안녕하세요. 4월 2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됩니다. 저는 그 집 근처에서 금액이 괜찮게 나와서 지금 인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힙니다. 그래서 지금 간간이 지금 저기 저 반자율주행 켜놓고 가는데 이 차는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고요. 제가 저번 날에 부산 내려갈 때 저번 주말에 그때도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갔었는데 오늘 또 이거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. 자,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 갑자기 영상을 한번 킨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지고 싶은 M440i를 사고 싶은데 저 앞에 그 신형 420i 컨버터블 차량이 지나가길래 요 뒷모습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저 앞에 보이시죠? 420i 컨버 차 한 대가 끼어들었다. 아직까지 저 사실이 저 신형은 제가 탁송으로 아직 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저번 날에 그 지포는 제가 탁송을 해봤고, 자, 요 420i 420i인데 옆에 저기 M자가 붙어 있네. 저 갖다 붙인 것 같은데. 예. 그 440i만 M440i라고 그래서 옆에 M이 붙는 걸로 아는데. 자, 어쨌거나 저는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요쯤에서 영상을 끊기 전에 이 그 카니발 요 하이리무진 차량이 제가 저번 날에 그 부산 갈 때도 이 반자율 주행을 좀 많이 키고 갔었거든요. 이제 밤에 가는데. 근데 밤인데도 차선을 잘 잡더라고요. 그나마. 예. 그나마 지금 반자율 주행 기술은, 현기차도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예. 연식이 달라질 때마다,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. 이제 또 안 되는 차량은 안 되더라고. 또 어떤 차들은 잘 되고 안 되는 차량은 또 잘 안 돼. 막 왔다 갔다 삐뚤삐뚤 막 차선 물고 다시 또 중앙으로 가고 또 왼쪽 차선 물고 중앙으로 가고 오른쪽 차선 걸리면 또 중앙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는 차들도 있더라고. 아직도 잘 안 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. 요거는 요거 카니발 차량은 그 대체적으로 잘 잡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하는 것도 고속도로에서 한뭐 150km 이상 속도에서도 그런 대로 잘 맞추더라고요. 근데 BM520i를 했을 때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넓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앞차가 약간 좀 급증거를 할 때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내 차를 감속을 시켜줘요. 근데 요 카니발 차량은 대체적으로는 유지를 잘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증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살짝 좀 이질감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급하게 이렇게 그 제동을 하는 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BM이나 벤츠나 그런 차량들보다는 아직은 좀 기술이 좀 딸린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
예, 그래도 그냥 대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, 그거 빼고 승차감도 그냥 그럭저럭 무난한데 좀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예, 하체 소리가 들리고 좀 예, 좀 튀고 예. 그 승차감 부분은요, 우리나라 차는 저기 제네시스를 타도 이상하게 BM이나 벤츠 E클래스나 5시리즈 보다도 못한 것 같아. 그 하체 이렇게 잔진동이나 좀 노면 안 좋은 길에서 그 받아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흉기차는 아직도 그 왜 그러니까 그 서스펜션에 뭐 어프암, 로우암 그런데 알루미늄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제네시스는 알루미늄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상하게 벤츠 E클래스나 BM5 시리즈보다 안 좋아요, 느낌이. 길 좀 안 좋은데 지나갈 때는 이 하여튼 안 좋아요. 예, 그러니까 타봐야 됩니다. 예, 말로는 설명을 못 하고요. 직접 타보면 느낄 겁니다. 그래서 아직 그런 그 비용 아끼려고 예, 싸구려 자재들을 쓰고 스틸을 많이 쓰고 알루미늄도 안 쓰고 그런 데서도 분명히 차이가 예,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전반적인 기술도 예, 딸릴 거고 예,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, 결론은 저는 언제나 항상 말했듯이 저는 그냥 흉기차는 별로입니다. 예, 싫어합니다. 예, 그냥 그나마 탈만한 게 그냥 제네시스 정도고 예, 그 이하 차량들은 예,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예, 그랜저 거 밑으로는.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레이나 모닝 그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. 예,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. 저 앞에도 지금 모닝 차 가죠. 나는 저런 차를 타는 분들 글쎄요 뭐 자기 형편에 맞게 사서 타고 다닌다고 탈지는 모르겠지만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어떤 자기의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 예, 저런 차는 제발 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진짜 하다못해 아무리 못해도 아반떼는 돼야 되고 아반떼보다 최소한 소나타나 그랜저급 이상급은 돼야 돼요. 차라는 거는 예. 차체도 어느 정도 크고 물론 뭐 철판이나 강도나 차체 자체의 그 안전도도 예,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차 자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철판이 그저 충격 받아가지고 찌그러지고 안으로 들어와도 이 사람 신체가 맞닥뜨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공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여유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절대 저런 모닝이나 뭐 레이나 그런 차 절대 타지 마세요. 진짜 어떤 차를 타냐가 따라가지고 진짜 큰 사고가 났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도 예전에 BM이나 벤츠를 타면서 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다행히 진짜 몸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물론 뭐 운도 따랐겠지만 저는 일단은 차를 좋은 거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차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요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요. 그 제 지론입니다. 예. 그 남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,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전을 위해서 예. 잠시 후 80km 확률적으로 좀 더 예. 안전한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정도로 하고 영상 끊고 저는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